예수 거신 골고타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지고 가셨네. 전나세 전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해 십자가 온 세상에 조하세 빛을 보험한길 피 흘리며 가시니 우리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보혈의 은혜 온 세상에 전하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래 내가 풍성한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 괜찮고 보호해 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종욕과 죄악의 물들만 성령의 불길로 정결해 없어서 깨끗해 없어서, 없어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오.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오늘도 주께 깊으신 은혜로 세상에 흘리 전하며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데려주소서.
조용히 들고 흔들어줘 오늘도 주지 않게 없어서 무지가 참이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익숙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거기에 꿈꾸도 없어 떡과 같이 거룩한 길 가니 바람이 왜 아름다운가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새롭게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을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꿈꾸도 없어 떡과 같이 말고 거룩한 길을 다니 아름답게 샘물 터지고 사막에 흐름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을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한 흐름으로 목숨이 떡과 거룩한 길을 가니 기억한 짐승 목소리 두려울 것 없게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꿈꾸도 없어 낙과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가니 이제 전혀 없소니 거룩한 자뿐이야 주가 주신 연료간세로 거룩한 길 가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꿈은 누구도 없소니 낙과 같이 거룩한 길 가니 나의 신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끊어도 늘 나신 마음 냄새 나의 자모하고 모자른 영예 우리와 늘 함께 가셔서 이주를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그래서 갈 길 못하자 예수여 이리저리로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생명의 주여 면류받으시옵소서
월세만의 기본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 내려내어 날 인도하소서. 귀신던 눈은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나게 하시오. 그 십자가 내려내어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그 새벽에 죽게 모읍니다. 빈부동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 내려내어 날 인도하소서. 모난의 잔을 나 위에 담으셨나이다. 나를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 내려내어 날 인도하소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물림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물림. 이 대물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상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유전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혈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유전자가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육체에 생기는 질병 가운데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당뇨가 유전이 됩니다. 혈압도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암도 유전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조상이, 어느 부모님이 병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가정의 DNA, 이 유전적인 질병은 건강을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유전적인 질병은 찾아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체질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인 좋지 않는 DNA가 있습니다. 계속 내려옵니다. 자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저주가 이 가게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 4대를 저주할 것이다. 이 3, 4대 저주는 무엇을 말합니까? 조상 때로부터 저주가 이 가정에 가게 흐르는 이 유전적인 것입니다. 수손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저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천대에까지 복을 주리라. 이 천대의 복이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고 가게 흐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집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게 흐르는 이 집안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찾아온 일은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모든 저주로부터 끊어져 버리고 축복의 가정이 되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세 번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메고 푸는 능력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저주받았던 이 집안이 세계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된 집안이 있습니다. 이 명문 가문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면 약 1500년 동안 명문 가문이 됩니다. 본래 이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었습니다. 수없이 계속해서 각 시대별로 저주가 계속해서 유전이 되어서 이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가 내려오다가 어느 대에 와서 이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누가 끊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분명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가정에 흐르는 이 모든 가게가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소개되는 저주받은 집안이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은 시몬이라는 집안과 레위라는 집안이었습니다. 구약은 열두 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두 지파 가운데 시몬 지파가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을 특히 보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과 레위는 나눠버리며 흩어버리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눈다는 말은 다른 말씀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말은 쪼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가 나눠질 수가 있고 항상 무엇이든지 찢어져 버립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흩어버린다 했습니다. 흩어버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무엇을 주고 모아놓았더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한 이 집안 오늘 본문은 특별히 레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3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신의 동생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났을 때에 시몬 레위가 칼 가지고 들어가서 이 겁탈한 남자의 모든 그 부족들을 남자들 다 죽였습니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을, 부녀자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납치범이며 약탈자이며 간도이며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이때부터 이 집안은 계속해서 몇백 년이 흘러가도 이 자손들이 아무리 똑똑한 자손이 태어났어도 그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저주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손 때에 와서 이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특별히 가장 축복을 받은 레위 집안이 바로 이 집안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강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지금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를 소개합니다.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집안이 가계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아들이 누구였으며 그 대를 이어서 어떤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났으며 쭉 기록되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집안에 놀라운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론과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80세 나이 때 세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몇 년 동안 지도자입니까? 40년 동안 지도자였습니다. 이 집안은 갑자기 민족의 대지도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아론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방적으로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제사장 지도자가 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제사장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최고의 영적 지도자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발탁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웠고 아론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웠습니다. 당대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흘렀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사장 사가랴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손들은 성경 강조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누가복음 1장 5절까지는 150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1500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연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 집안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아론이라는 사람, 레위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론은 약 150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남자는 무조건하고 지도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계속 세우십니다. 이 사람들은 꼬리가 된 적 없습니다. 널 머리가 되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너는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될 것이며 넌 앞에 있고 뒤에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 저주받은 집안의 자손들인데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사람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불 끌어내린 적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추적을 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민수기 1장 53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가나안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을 이제 맡기시면서 이 성막은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을 지명을 하시냐면 민수기 1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거의 성막, 하나님의 집.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은 따라하십시오.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후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다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천지우주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 집안에서 계속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가 가게 흐르는 이 저주가 언제 끊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일을 맡기실 때 그걸 책임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냅니다. 저주받았던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인생으로 이 집안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 성막을 책임졌다는 것은 이 책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이 드렸습니다. 내 몸도 드렸습니다. 내 시간도 드렸습니다. 내 정성을 드렸습니다. 나의 눈물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장 3절과 민수기 1장 49절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이 축복이 주어지는데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갈 때에 수많은 적들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40년 동안 치룹니다. 한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하면 또 물러가면 또 다른 적군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선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열두 지파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남자들을 선발할 때 20세 이상으로 선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민수기 1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만은 개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수하지 말라는 말은 선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 이 사람들 내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만큼은 나가지 말라는 말합니다. 전쟁터가 어떤 곳입니까? 싸우는 곳입니다. 남을 죽이는 곳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곳입니다. 부상자들이 속출합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싸우는 곳이요, 다투는 곳이요, 전쟁하는 곳이요, 남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는 그들에게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 복음적 오늘날 교회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쟁터 같은 곳에 나가서 싸울 일이 없으며 다툴 일이 없으며 죽을 일이 없으며 남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는 가정은 싸울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전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없으며 다툴 일이 없습니다. 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1장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외인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증거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와서 해치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드리면 내가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레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막과 레위 진영이 있는 그곳은 중앙에 있다 했습니다. 이 중앙에 있다고 성경 강조합니다. 회막과 함께 레위 진영은 중앙에 있으며, 이 말씀은 열두 지파 민족 전체에서 가장 가운데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인생은 조연이 아니고 엑스터리가 아니며 들들이 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는 중앙에 있는 중심인물, 센터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을 것이고 전쟁할 일이 없을 것이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인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니 사람으로부터 피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느 곳이가 되냐, 너는 중심인물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민수기 3장 12절은 말씀하기를 크게 따라하십시오. 레위인은 내 것이라. 지금 광야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레위 사람들만큼은 내가 특별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작은 한 지붕 아래에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쓰는 물품이 있습니다. 소모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내가 혼자만 쓰는 물건인데 유난히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가족이 누가 건드리면, 그것을 다른 데다가 옮겨놓으면 사람이 짜증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은 다 똑같은데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놀라운 축복을 또 주고 계십니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무엇을 말하냐? 축복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의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꼭 필요한 사람일까요?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능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운데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끌려서 나온 그런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큼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마당신자입니다. 그런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다시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을 받냐면, 민수기 2장 17절에는 성경은 한 단어를 놓치지 않고 말씀합니다. 회막과 함께 레위 진영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회막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따라하십시오.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며 이 사람들에게 재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이 말씀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전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바로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는 축복, 푸는 축복, 이거 다 가져야 됩니다.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 일곱 가지를 또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까요? 저주받은 집안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합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막이 짓는 일을 맡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전 일에 관심 없습니다. 가나안 가지 않는 사람은 성전 일에 관심 없습니다. 이 성전 가나안을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또 하고 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에 유월절 양의 피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양의 피가 누구입니까?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일을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성전 일을 한 사람은 이런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이 성전 일을 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일곱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고 성전을 지어나갈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일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내가 심은 대로 거두며 행한 대로 갚아주며 헤아린 대로 헤아린다 그랬습니다. 참 영적으로는 미련한 분들이 계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저 사람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좋은 기업을 다닙니다.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요?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가졌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인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맞춰보십시오. 코드를 맞춰보세요. 채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누가 합니까? 헌금은 누가 드리나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 받은 사람이 성막 일을 하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 연대를 소개하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다윗을 그토록 존경하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15살 때에 목동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는 BC 1010년에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는 BC 970년 이 땅에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 운명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남긴 유언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이 사람은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내가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에서 더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재산 솔로몬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 다윗은 평생을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모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모았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맷돌 속에 곡식이 갈리듯이 기득에 지는 이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지 하는 그 소원 때문에 다윗은 평생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못 짓게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는데도 성전을 못 짓습니다.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는 성전 못 짓는다. 이 사람 왕으로 40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이 사람을 그렇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전 못 짓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 다윗은 40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하늘을 찔러도 못 짓습니다.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성전 지으면서 차질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한 푼 두 푼으로 성전을 세우는데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왕국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건축 헌금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분들이 마치 한 방울이 빗방울이 모아지듯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가진 자가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란 말씀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 12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3절은 말하기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소재는 예물입니다. 내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어떤 것이라도 그 예물은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드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요. 내가 좋아서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아깝다고 할 때 드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성경은 다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자원할 때,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 성전에 벽돌 한 장 못 드린 사람도 있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 레위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